제가 며칠 좀 병원 생활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보면 환자복을 입고 또 그 영상을 찍은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건데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겪는 조금만한 이제 그런 그 뭐 수술인데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했어요. 여기 이제 사실 했는데 조짐이 다 있죠. 그동안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전이나 그 열흘 전부터 살살 통증이 아파오고 이게 이제 살 눌렀다가 탁 뗐을 때도 통증이 아프고 이러면 또 오른쪽 배고 이러면 뭐 느낌이 오잖아요. 그런데 이제 막상 이런 아플 때는 막 가장으로서 촌장으로서 또 뭐 어떤 사회적 그 지위와 어떤 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내가 이 아픔이 어떡하나 싶어서 이제 걱정이 많이 앞서 나가는 그런 상상도 많이 하죠. 여러분 중장년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. 그죠? 자기가 아팠을 때 내가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다 해보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일피일도 미루게 되죠. 이 통캠의 일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기타를 배우러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담 오는 사람 또 뭐 행사 오는 사람 또 뭐 기타 사러 온 사람 여러 가지 방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차일피일 자꾸 나도 모르게 병원 가야지 하다 미루다가 결국은 새벽에 이제 못 참았어. 사실 제가 저는 뭐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왜 119 안 부른다 그러는데 119라는 것을 상담 못 하고 아직도 그냥 옛날 사고방식에서 그냥 내 혼자서 내 힘으로 차 몰고 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 이틀 병원에 지내고 나왔습니다. 아직도 사실 그 좀 통증이 뭐 아프죠. 여러분 세상에서 안 아픈 수술이 있습니까? 사실 그건 좀 거짓말이죠. 그죠? 뭐 세상에 조그만한 수술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큰 수술도 그 수술할 때는 마취가 될상태 모르지만 마취고 나와서는 다 아프죠. 지금도 아프죠. 당연히. 그러나 참아야죠. 뭐 방법이 있습니까?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바세계 세상에 던져진 이상은 고통의 세계 아닙니까? 몸과 마음이 다 고통인데 그 고통을 우리가 이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? 자,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뭐 맹장 수술이든 뭐든 어쨌든 사람의 몸에 칼을 대고 뭐 구멍을 뚫고 뭐 해서 하면 최소 뭐 일주일이나 이래 누워 있으라 하지만은 제가 뭐 하루 만에 나오려고 하다가 사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 만에 나오고 나니까 뭐 그 좀 통증이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. 사실 그래서 또 토요일 날 빨리 이제 통캠에 복귀를 했습니다. 사람이 적게 오나 많이 오나 어쨌든 토요일은 주말 캠프에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떤 책임감을 위해서 올리고 무릅쓰고 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주말 캠프는 이번 주에도 뭐 어쨌든 전국에서도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전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셨어요. 지금도 아직 안 가고 있지 않은 저 텐트 여러분 보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녀가시고 그 중에는 또 유명한 통기타 가수분도 다녀가시고 뭐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했습니다. 그런데도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이제 제가 그 이 캠프촌 운영하면서 제가 영상 편집하고 제가 직접 많이 유튜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 외에는 할 사람이 크게 없어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조금은 이제 걱정이면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나보고 이러더라고요. 어떤 얼마 전에 통캠에 나름으로 이제 큰 투자를 좀 하려고 그 저하고 이제 상담을 놔둔 사람이 과연 조촌장이 없을 때 통캠을 어떻게 할 거냐, 조촌장의 그 부재가 됐을 때 통캠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놨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통캠은 조촌장과 같은 동급이다. 이 통캠이 결국 조촌장이고 조촌장이 결국 통캠이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기타나 내가 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나의 운영 능력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조촌장이 몸이 아프거나 조촌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어떤 사고로 부재했을 때는 이 통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할 수 없죠. 통캠도 끝이 나는 거죠. 저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. 여기 자리에서. 그러나 뭐 이 터널 이제 존재하는 것이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음 또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제가 이어주겠지만은 통캠을 바라는 통캠의 어떤 축제 프로그램이나 통캠의 어떤 공연하는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조촌장의 그 능력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조촌장의
지휘 체계 움직이고 또 이 유튜브 올라가는 이 영상들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돈을 주고 시키면 되지 않느냐. 또 누군가 뭐 직원을 하나 사서 뭐 광고 홍보망 영상 편집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했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남들에게 그렇게 쉽게 도와주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. 막상 해보면요. 이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지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는 거의 찍질 못했습니다. 제가 배가 아프니까 내려가서 찍질 못하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공연도 많이 이뤄주고 밤늦게까지 여기서 막 통기타 소리가 불리고 했는데 저는 소파에 누워서 아야 하면서 계속 그 저 진통제를 먹고 이틀을 버텼습니다. 사실.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말은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.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 제가 이번 그 이제 짧은 병원 생활이었지만 그냥 뭐 어쨌든 맹장 수술하고 나오는 가운데 제 가슴 속 눈물 흘릴 만큼 감동적인 또 참 두 말이 없어요. 그냥 병원비 느낌 있다고 해요. 벌써 통장 입금이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여러분들한테는 큰 돈이 천만 원 수억이 큰 돈이 좋지만 저한테는 10만 원만 넘어가도 큰 돈입니다. 사실 저한테는. 그래서 우리 또 그 보내주신 분들의 덕택으로 제가 사실은 병원비를 아내 앞에서 쉽게 해결하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소통장이 이제 가입비를 받고 통계를 운영하니까 이 큰 걸 운영하니까 좀 잘 살 것 같죠. 예, 저 사실 여러분 빠듯하게 살아갑니다. 생활비도 제대로 잘 못 줄 만큼. 그래서 큰 병을 닥쳤을 때 물론 뭐 보험적으로 보험은 사후에 나오는 거잖아요. 실비보험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제 이제 아내가 나 처리하겠죠. 뭐 보험료 어떻게 다 뒤에 그래서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또 코를 너무 골아서 6인실이나 2인실에 못 자요. 다른 사람 피해를 줬어.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찍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. 사실 그런데 그런데 1인실에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그죠? 코는 있죠. 이 코골이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천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병원 전체 피해를 줍니다. 주는 사람한테. 그러면 내가 그거는 안 되죠. 내가 병원비 아끼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돈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2인실에 가야죠. 내가 편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죠. 그래서 1인실에 있다 보니까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찍 퇴원 요청해서 이제 사실 나왔습니다. 그런데 감동적으로 회원께서 보내주신 위로금으로 인해서 제가 현금으로 병원비를 처리하고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에 계시는 또 김승만 씨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가정도 넉넉치 않고 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한 번씩 가면 얼굴 보고 통캠에 그렇게 오고 싶어도 평생에 아직 가입하시고 한 번도 못 왔는데도 옛날에 가입해 줄 때도 그렇고 제가 강원도 가면 늘 나를 또 반겨주시고 또 그 깊은 마음으로 또 보내주신 그 위로금 제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. 자 세상은 이렇게 큰 조직이 움직이고 큰 인간관계가 움직이지만은 또 그 속에서도 세상 움직이가는 또 나름의 그 범위가 다 존재하는 거죠. 제가 통캠에 돌아왔을 때, 다 짧은 그 병원 생활 마치고 돌아왔을 때, 많은 가족 같은 회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차를 내리니까 주차하고 내리니까 막 여기서 고함을 치면서 와 우리 촌장님 돌아오셨다 그러면서 막 좋아해주시면 하면서 한 이틀을 뭐 동안이 탕도 사와서 끓여주고 또 맛있는 음식 막 해주고 또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오고 또 통캠의 미래는 밝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다 좋은 이야기 해준 사람도 많고 너무나 인간적인 걸 느꼈습니다. 그러던 차이 토요일 있는데 예상외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. 특히 그 이제 곧 5월 6월 달에 7월 달에 자기들이 동기에 동문에 무슨 뭐 음악회를 여기서 개최하겠다고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 이제 평일 날은 이제 금액이 뭐 3만 원 받고 주말은 5만 원 받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겪어 보니까 어떤 조직에 따라 어떤 모임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가성비적으로 막 이렇게 좀 이제 뭐 이제 싸다 비싸다 이렇게 따지는 약간 그 사람들도 조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공간을 그 정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냐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
세상의 그 어떤 잣대나 이런 것은 또는 기준은 모든 것은 어떤 그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. 그렇죠?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동기타 캠프 촌의 촌장으로서 저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또 진실성이나 진솔성으로 보여져서 조 촌장의 진면목을 그 볼 수 있는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서는 또 여러분이 또 저 조금 더 오해 없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, 저는 통기타 캠프촌에서 잠시 한번 내가 내 몸이 아파서 제가 부재를 한 사이에 지내보면서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염려하는 분과 저를 사랑하고 저를 또 격려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걸그 힘을 믿고 오직 그 힘만으로 남은 여생 동안 통기타 캠프촌의 그 운명과 함께 열심히 한번 잘 지나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좋은 격려와 지지를 계속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